지금 보이십니까? 보여요.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박해에 대한 불안, 이게 낯선 사람들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들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한 불특정 다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게 혼자서 잘못 간다라고, 이거 어떤 식으로 하게끔 혼자서 타게 만들어야 되냐라는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늘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이뭐 조현병의 특징들, 정신증의 특징들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든 어떤 시도들은 관계가 친하고 가깝고 신뢰가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최우선 과제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엄마한테 딱 붙어 있다든지, 적어도 가장 가까운 엄마 아버지는 되게 신뢰롭고 믿고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는 내 말을 안 듣잖아. 아니면 엄마는 엄마 생각만 있어. 그런 관계라고 하면 불신이 있다라면 어떤 시도들 자체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 첫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뭐 십자수를 좋아한다, 공연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평소에 집에서 보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를 한다 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어떤 목적, 욕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가지 마라고 해도 억지로라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데려다 준다라고 하지만 뭔가를 적응하는 데는 아주 세심하고 순차적인 방법들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일단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힘들 때, 그렇잖아, 우리가 무서운 감정을 직면하려고 할 때는 내가 가장 좋고 행복하고 좋은 기억 중에 그 장면을 계속 미리 떠올려 보게 해요. 그래서 내가 두렵고 불편한 감정을 마주쳐서 내가 견디지 못할 때는 재빨리 그 내가 행복했던 장면으로 생각을 전환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안전 기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이제 그런 기지를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가기 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아니면 좋아하는 물건들, 아니면 뭐 애착 인형, 아니면 뭐 팔찌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자기가 이 옷만 입고는 마음이 편해진다, 옷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요. 첫 번째는 처음에 시작은 그래요. 아주 아주 간단한 것부터요. 만약에 버스 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 기본적으로 양손을 잡고, 마치 아이가 시도하듯이, 형제가 있으면 친한 형제가 있으면 같이 가도 돼요. 그래서 천천히 같이 타자라고 해서 동의를 구해서 한번 시도해보겠다라고 하면 엄마 아버지나든지 아니면 형제까지 동반을 해서 손을 잡고 한정거장을 처음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잘했다, 다음에도 할수 있다, 그 다음번에는 같이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조금 더 시간을 늘리는 거죠. 정거장 개수를 늘린다든지. 그래서 정거장 개수를 조금씩 늘려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느낌이 드냐고 물어보면 무섭고 불안하고 누가 나를 쳐다볼 것 같고 내 생각을 읽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하면서 안정을 시키면서 조금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제들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형제를 빼고 엄마, 아버지를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뭐 엄마 손만 잡고 아니면 아버지 손만 잡고 해보는 거예요. 일단 버스를 처음에는 같이 타고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떼고 가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말을 하다가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버스 안에서 넌이 자리에 타고 있어. 아빠는 네가 눈에 보이는 앞자리에서 내가 타고 있을게.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번엔 좀더 멀리, 눈에 보이지만 맨 앞과 맨 끝, 이렇게 같이 함께 있어서 내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내 시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혼자 타는 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대신 아버지가 버스를 한정거장 처음에 시도하지만 혼자서 한정거장만 가지만 아버지가 차를 타고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너가 내리면 바로 내 차에 타게끔 뒤에서 따라갈게. 이 말은 시야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뒤에 따라가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따라가는 것들, 차로 이제 그 버스를 뒤따라가는 것들을 여러 개 점차 늘려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혼자 타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혼자 탈 때, 뒤에서 따라가는 것들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따라가지 않고, 예를 들면, 목표한, 내가 새 정거장, 후에, 그 정거장에서 아버지가 기다릴게. 여기서 먼저 타. 아니면 그새 정거장 뒤에 엄마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힘들지만, 혼자서 한번 견디면서 가봐. 내리면 엄마가 바로 있을 거야. 라고 혼자 타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순차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지만 처음에는 함께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멀어지고 조금 멀어지고 결국에는 혼자 타는 연습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해서 수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적응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면 어느 정도 되면 혼자서 타는 어떤 연습이 되고 적응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첫 번째 질문 이거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 분. 하여튼 그 순차적으로 한다, 점진적으로 한다는 게 기본 네네, 원리고, 이 원리입니다.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다 지금 네. 못하는 행동을 하게 하려고 할때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기본이 되는 두 가지가, 하나가 아까 이야기한 동기. 그 행동을 해야지 되는 동기,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자기한테 동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안전기지. 아까 옆에 항상 든든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간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손에 쥐고 간다, 등등 안전기지. 요두 가지, 동기와 안전기지. 요게 우리가 항상 낯선 세상으로 나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고. 항상 이 아주 세세한 세부적인 절차를 잘 구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버스 타고 그냥 휙 가면 되지. 그거 뭐가 어려워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손잡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이 내 보호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쉽게 처음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혼자서 해버리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